네, 본인 소개를 멋지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청주 자동차 매니저에서 카 매니저를 하고 있는 네. 네, 김건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름도 아주 멋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구름 문자 쓰시나요? 원? 예, 건훈 씨. 어디 쪽에 예. 있는 거예요? 네. 관심 있으십니다. 아, 바로 그냥 바로 네. 그냥 고객이 됐지. 네. 아, 이렇게 고객을 여기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아, 예. 아, 예. 아, 예. 율량 중학교 옆에 있는 청주 자동차 매매단입니다. 예. 율량 중학교 있는 데서. 아, 율량동 아니세요? 네, 율량동이잖아요. 아, 네, 율량동. 율량과 붙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따 가기 전에 꼭 명함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 성격도 네. 굉장히 좋으시고 아, 예, 얘기 언뜻 아까 들었는데 떠오르는 별이라고 아, 오, 그랬어요. 예, 감사합니다. 하루에 건수가 막 올라가나 봐. 중고차 매매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횟수로 한 8년 가까이, 정도 좀 가까이. 횟수로 한 아니, 8년 몸이 와야지. 예. 예. 목만 와. 제가 이런 무대에 좀 익숙치 예. 않아서 예. 목도 짧은 것 같은데 살이 쪄가지고 그게 빠지네. 길게 빠지네. 아니 아까 사슴뿔이 움직인다고 예. 자꾸 칭찬을 해주시더니 예. 막상 이렇게 마이크 대니까 예. 예. 바로 악마로 변합니다. 예. 아 8, 9년? 예 맞습니다. 오 그러면 거의 네 전부 아, 예. 그렇죠. 예. 첫 발을 디디 네, 첫 발을 디디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옆에서 우리 장식 씨가 이렇게 칭찬할 정도면은 네. 하루에 많이 해치운다는 얘긴데. 네. 많이 해치운다는 보다는 목표량을 네. 네. 아예 아, 열심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기대가 많이 되나 봐요. 예. 아 저기서 엄지 손가락 이렇게 들고 계시네요. 네. 왜냐면 이제 한숨 놓고. 예. 골프나 치러 다니고 놀아도 되겠다 뭐 그런 분위기야 이제 맡겨놓고 예, 떠오르는 별이 있으니까 예. 예. 앞으로도 계속 쭉 이거 할 거죠 변동 없이 예 앞으로 뭐 예 그렇죠 예 영원히 영원히 예. 단어 선택이 좀 예. 예. 사랑하시는 분 있어요 사랑하시는 분 없습니다 아 그럼 결혼했나 결혼을 안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결혼도 안 했고 예. 아니 뭐. 근데 저쪽 자리에 앉아 계시는 네 김장지 사장님이 예. 네. 네. 알아서 책임져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도 그거 속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 혼자. 예. 네. 제가 아니, 말로는 나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 거 너무 그냥 안 보여. 지금까지. 오래간만에 왔어, 진짜. 네. 제가 나이가 어려서 예. 네. 사리 분별을 잘못한 네. 느낌이 자꾸 나네. 스물아홉이니까 아, 스물아홉으로 안 보이죠? 예, 네, 스물아홉이에요. 네. 서른으로 보이나요? 네. 네. 스물아홉이니까 아, 앞으로 아이. 10년 기다려 봐요. 마흔을 바라볼 나인데 그렇게 되면 난 60을 바라볼 때까지 안 해주더라고. 아, 근데 말씀하시니까 네. 요 앞에서 한숨을 쉬시는 네. 자꾸 이유가 뭘까요? 아, 여기도 다 여기도 솔로니까 아~ 다 솔로만 와요 거의. 네. 이유가 있었네요. 네, 다 솔로들만 와요. 자,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혼자 살 사람을 제가 딱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네, 충성을 맹세해야 됩니다. 해줄까 말까요? 그래도. 네. 자, 그러면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세요? 어떤 거요? 어떤 스타일의 여자? 어떤 스타일의 여자? 네, 차로 비교한다면? 차로 비교한다면? 네, 카 매니저니까. 카 매니저니까. 네. 저는 수입차보다는 국산차가 좋습니다. 아~ AS가 안 나고, 네. 네. 정비 비용이 안 나고, 아~ 유지 비용이 싸고. 예. 네, 형님들의 반대인데. 네, 형님들의 뭐 어떤 생활의 지혜. 네. 네. 내가 볼 때 반대인데. 아, 예, 반대예요. 아직 예. 몰라서 그래. 우리나라 여자로 예. 비교하는 거잖아. 예. 여자를. 우리나라 여자분이 돈이 더 많이 들던데. 아, 예. 아 그렇군요. 예. 예. 국산이 좋다. 어쨌거나. 아, 예. 어쨌든 저는. 예. 예. 자, 국산 중에서도 이제 가격대별로 또 모델별로 예. 차이가 있잖아요. 디자인별로 뭐 이렇게. 예, 제가 아까 유지비 말씀을 드렸지만 예. 뭐 대형차는 싫습니다. 아, 네. 킹카는 중형. 예, 아, 중형. 적당히. 중형. 그렇죠. 항상 인생의 중간 라인을 잘 타고. 예. 왜 떠오르는 별인지 알겠네. 아, 예. 벌써 중형의 의미를 예. 알고 있어. 예. 형님들의 조언. 아, 본인은? 예. 본인은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예. 못 받아들입니까? 아니요. 속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예, 지금 여기 카메라도 이렇게 비치고 있지만 예. 속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 속도 그거고 속은 그냥 미스코리아를 좋아해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지 않을까요? 방송이니까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아 맞습니다. 속마음은 맞습니다. 그게 예. 아닌데
아, 맞습니다. 수입도 좋고 뭐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는 한복 입은 여자가 좋고요. 아, 저는 FM대로 방송하시네. 아, 예. 아, 알았어요. 네. 자, 노래는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보니까 노래만 잘하면 그냥 끝나더라고. 여자분들이. 노래만 잘하면 돼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더라고. 나는 왜 안 되는데. 아, 제가 이 마이크에 익숙치가 않아서 항상 노래방 마이크, 에코 섞인 마이크에 좀 익숙한데 아무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년 기다려야 되는데. 아, 그런가요? 자, 가봅시다. 무슨 노래 부를 거예요? 무슨 노래? 박상민 씨예요. 네. 하나의 사랑입니다. 여자를 만나면 양다리 안 고칩니까? 양다리요? 예. 예. 그러니까 방송이니까, 그지? 예, 아, 그렇죠. 예, 실제로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예, 방송이니까. 아, 실제로는. 실제로, 예. 한 10명까지. 아니, 문어발은 좀 저기고, 오징어 정도? 오징어. 오, 알았어. 오징어 정도, 8개? 예, 30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또 물어본다고 대답을 해요. 자, 박상민의 하나의 사랑 갑시다, 네. 자, 박상민. 노래를 못하면 어떡한다? 노래를 못하면 어떡한다? 예. 쏜다. 예. 긴장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격 좋지, 뭐, 어우, 야. 노래 잘하지, 돈 잘 벌어요? 그럼 뭐 끝났네, 뭐, 다. 세 가지를 다 갖췄으면. 듬직하지, 뭐, 어우. 네, 네. 잘 됐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야, 이건 뭐, 보나마나 감사합니다. 통과야, 통과. 굿바이, 굿바이.
좋아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노래 정말 야 나보다 먼저 할 것 같아 보니까.